그냥 먹으세요, 이거를? 그냥 먹으면 날 걸로 먹으면 훨씬 더 좋죠. 향도 좋고. 나는 원래 식사 시간에 네. 텃밭에서 고추 몇 개 따고 냉이 몇 개 캐고 가지 좀 따면은 된장하고 그냥 날 걸로 다 먹어요. 몸에 좋다는데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나요? 근데 이런 아, 맛이 별로예요? 것 같기도 한데. 네, 별로예요. 아이 솔직해. 맛있다고 할 수 있는 데 들어가는 자연인. 낮을 잡은 물고기가 오늘의 주재료인 모양인데요. 그런데 갑자기 얇은 새줄은 왜 꺼내두시나? 어? 했는데 이 얼어 이게 뭐예요? 싱크요? 네, 그래서 좀 불에 굽게. 이야, 직화. 오, 이런 방법은 또 처음이다. 구슬엿된 물고기 하나하나 열 맞춰 줄 맞춰 쇠줄에 꿰고 놨더니 이번엔 망치 등장. 그냥 뭐든지 뚝딱뚝딱. 정성을 들여야 맛이 있을 거 아니에요? 그렇게 설치한 지지대에 엿불 생선 단단히 먹고 주었다면 이제 불맛살이 들어갈 차례죠. 저 같은 그냥 들고 이렇게 구울 것 같기도 한데 이거는 이제 잘 아프잖아요. 줄 뜨거울 텐데. 한편 여전히 분주한 자연인 이번엔 좀 더 굵직한 녀석 손질 중인데요. 아, 전번에 가서 잡아왔어요. 자체 조달한 재료로 만드는 두 번째 메뉴는 매운탕의 절대 강자 매기 매운탕. 매기도 채소도 뿜뿜뿜. 그 사이 몰라보게 달라진 요요요 녀석들. 탄탄은 아니에요? 아직 타진 않았는데. 밑에 시꺼먼데요? 끓음에 올라가서 그러지.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? 나 끓음은 이제 벗겨내면 될게. 뒤집어서 한눈 팔지 않고 불 조절해줬더니 이번엔 노릇노릇노릇 맛있게 익었죠? 정신줄 놓게 만드는 고소한 냄새. 그 실제 고개 더 잘 익었어요. 그렇다면 그 맛은 과연? 아, 맛이 좋아요. 웃음이 잘 나오잖아요. 네. 그렇지. 이어서 강탄사 자동 발사하게 만드는 매기 매운탕 완성이요. 얼큰한 매운탕 한 그릇 넉넉하게 담아내고요. 여기 푸짐한 텃밭 채소도 해주니 자연인 표 건강 밥상이 뚝딱 차려졌습니다. 아니 근데 저 밥은 부셨나? 밥이 왜 이렇게 꼬매요? 아, 이거는 칠국밥이에요. 나는 그 다른 건 별로 그 저 생각하지 않고 이 산에 살면서 내 건강을 위주로.